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전입니다. 예, 오늘도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는 날씨가 기가 막힙니다. 와, 날씨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저는 또 이렇게 걸으러 나왔고요. 열심히 운동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걸으러 나왔고요. 예, 제 와이프랑 이렇게 걸으러 나왔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제가 좀 더 자주 이렇게 걸으면서 운동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 뒤에도 계속 예,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저희 동네에 있는 여기는 클럽하우스고요. 예, 저희 동네 클럽하우스가 한 3, 4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예, 새로운 클럽하우스고요. 예, 여기 보시듯이 엄청나게 새거여가지고 너무나 좋아요. 예, 무슨 리조트 호텔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예, 요런 예, 뭐 그릴도 있고 이렇게 파이어플레이스도 있고 무지하게 좋지 않습니까? 예, 저희 동네에 이제 있는 이제 클럽하우스 이렇게 와가지고 예, 운동을 하면서 지금 잠깐 쉬고 있고요. 저희 집에서 대략 한 0.5마일 정도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걸어오면은 있어요. 차 타고 오면은 뭐 1분이면 오고.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걸어 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 여기 또 새로운 또 클럽하우스가 생겼으니까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려고 합니다. 예, 제 예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저희 동네에 예전에 그 첫 번째 클럽하우스 굉장히 커다란 거 있잖아요. 네, 거기도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여기를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렇게 클럽하우스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아, 이렇게 올리브 나무가 있으면서 여기에 벤치랑 이제 테이블 있어가지고 피크닉 하기에 딱 좋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저기에도 이제 올리브 나무랑 그리고 테이블하고 의자 이렇게 벤치 의자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주 맛있는 피크닉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잠깐 이제 공사 중이어가지고 이런 것도 이렇게 붙여져 있긴 있지만 뭐 어쨌든 간에 거의 지금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면서 여기를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는 어마무시하게 좋은 멋들어지게 생긴 이런 유리로 된 이제 파이어플레이스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어디다가 이제 카드를 대면은 이제 불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그릴이 있습니다. 그릴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가지고 맛있게 고기를 꺼먹을 수 있게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 옆을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 반려견들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는 또 이제 반려견들을 위한 이게 조그만한 반려견 공원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고요. 여기 이렇게 나가서 나가가지고 아 저기로 또 들어가는 거네요.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당연히 카드가 있어야 되죠. 네, 카드 이렇게 찍으면은 이렇게 문이 열리고요. 네, 이렇게 딱 열면은 여기 강아지 공원이 요렇게 있습니다. 강아지 공원 한번 들어가 보죠. 뭐 저희 집에는 뭐 강아지는 없지만 이렇게 또 벤치가 있으면서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물 마시는 곳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리고 여기 밑에 강아지들이 물 마실 수 있게 이렇게 개수대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뭐 강아지들이 이제 똥 오줌 싸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비닐이랑 그리고 이제 똥벌이라는 이 휴지통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굉장히 코딱지만하게 강아지 놀이터가 이렇게 조그만하게 있습니다. 네, 여기 또 도그파크 해가지고 이렇게 있고요. 네, 그러면 또 딴 데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클럽하우스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카드를 찍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또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아까 전에 저기 반대편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반대편에는 또 이렇게 바 형식으로 이렇게 또 돼 있거든요. 예, 이것도 굉장히 멋들어지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바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는 이제 테레비도 이렇게 놔뒀고요. 그리고 여기서 맛있는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도록 예,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여기서 파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예,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 사는 그 사람들은 HOA라고 그 관리비를 항상 내고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포함이 돼가지고 굉장히 싸게 여기를 빌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 앞에 또 예, 저기 안에다가는 커다란 홀이 있어가지고 이제 저기서도 이제 빌려가지고 뭐 잔치 같은거나 뭐 생일 파티 뭐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야외 바베큐가 이렇게 또 있습니다. 예, 굉장히 커다랗게 생겨가지고 여기 보시듯이 여기다가 카드를 댄다고 하면은 카드를 대야지만 여기서 이제 불이 나오고요. 예, 그리고 저기도 또 그릴이 하나가 더 있지 않습니까? 예, 저기도 그릴이 하나가 더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테이블도 이렇게 있으면서 예, 여기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야외로 나와가지고 커다란 거실 같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 위를 보신다고 하면 굉장히 커다란 어마무시하게 큰 선풍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시원하게 또 해주고요. 그리고 저기 본다고 하면은 여기 안을 본다고 하면은 아 이것도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엄청나게 이쁘게 생긴 거실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실은 사람들은 돈을 조금 내가지고 여기 빌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생일 잔치나 뭐 그런 거 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크죠. 그런데 여기가 보통 아파트들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아파트가 아닌 아파트가 아니고 그냥 집이에요, 집. 그냥 싱글 하우스들이 있는 데인데 요즘에는 이렇게 리조트 스타일로 호텔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굉장히 멋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야외 탁구대도 있고요. 네, 여기서 저희 아들이랑 또 딸이랑 또 여기서 탁구 친 적이 있죠. 네, 그리고 요즘 들어가지고 또 미국의 또 인기 중에 하나가 모래주머니 던지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모래주머니 던져가지고 저기 네, 이렇게 구멍에다 넣는 거. 네, 요것도 무슨 스포츠라고 하더라고요. 네, 요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본다고 하면 또 여기 쪼매만하게 놀이터도 이렇게 있고요. 아 그리고 저기 안에는 헬스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제 옛날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또 저기 메인 클럽하우스에 굉장히 커다란 헬스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이렇게 헬스장이 있고요. 그런 저기 안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좀 찍기는 그렇고요. 나중에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수영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고요. 찍고 들어가면은 아 여기 또 굉장히 이쁘게 생긴 음아무시한 이제 수영장 이렇게 있고요. 여기 수영장도 꽤 큽니다. 예, 수영장 뭐 무지하게 크지 않습니까? 예, 음아무시하게 커다란 이런 수영장이 있으면서 여기 보시면은 옆에 이렇게 카바나가 있습니다. 예, 여기 호텔 아니고요. 여기 리조트 아니고요. 저희 동네에 있는 저희 동네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이런 클럽 하우스고 예, 여기 보세요. 예, 엄청나게 이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햇볕을 막아주는 이제 카바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좋아요. 예, 여기서 뭐 아무나 와가지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저기를 본다고 하면 예, 이렇게 수영장이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스파가 있습니다. 아 자쿠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또 여기서 엄청나게 또 자쿠지 또 잘 하거든요. 예,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예, 큼지막한 이런 자쿠지가 또 새로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 의자가 있으면서 여기에 예, 오렌지 나무가 레몬 나무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해먹도 이렇게 있고요. 예,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은 또 한번 나가서 또 딴 데서 한번 보자고요. Let's get it. 아우 이렇게 어마무시한 캘리포니아 날씨에 이 수영장을 뒤로 하면서 여기를 이렇게 돌아서면은 예, 여기에 또 새로운 또 놀이동산이 있는데 예, 놀이터죠. 놀이터가 있는데 조금 이제 큰 애들이 놀 수 있는 이런 예, 닌자 코스 같은 거 있죠. 네, 요거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굉장히 이제 프라이버트한 이런 예, 할프코트 농구대가 이렇게 하나만 있느냐 그거는 아니죠. 여기 또 하나가 더 있고요. 이렇게 뾰로롱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고요. 예, 그러면서 저기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 또 굉장히 신기하게 생긴 또 그네가 있습니다. 네, 어마무시하게 큰 그네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네, 엄청나게 신기하게 생긴 또 그네가 있지 않습니까? 또 저희 애들이 또 이것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신나게 여기서도 또 그네도 또 신나게 또 잘 타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를 또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애들이 좋아하는 이런 닌자 코스 그 옆에는 여기에 무슨 볼 같은 거 이렇게 굴려가지고 그 미국 할아버지들이 또 잘 노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런 것도 할 수 있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테니스장이냐? 아니죠. 예, 여기는 테니스장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피클볼이라고 해가지고 그 동그란 그 플라스틱 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플라스틱 볼에다가 그 나무 막대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예, 피클볼 장입니다. 예, 이게 또 그렇게 또 재밌더라고요. 예, 제 아들 딸이 여기서 또 자주 노는데 요거가 또 굉장히 재밌고요. 그리고 여기 다시 수영장으로 돌아와가지고 여기 수영장 이렇게 딱 나가면은 여기를 또 나가지 않습니까? 예, 여기 이렇게 또 나가면은 여기에 또 샤워를 할 수 있도록 샤워장이 이렇게 예, 여러 개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딱 샤워를 하고 집에 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예, 물을 이렇게 마실 수 있는 데가 있고요. 이렇게 물이 여기서도 나오는 반면에 여기에다가 이제 병을 놔두게 된다고 하면
하면은 센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마실 수 있는 물이 이렇게 나오고요. 또 굉장히 또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옆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 또 화장실이 또 굉장히 새롭게 지어진 게 있어가지고 여기도 당연히 키를 대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고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이렇게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 사람이 없으니까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깨끗한 이런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바로 저기 뒤에 화장실 옆에는 이렇게 헬스장이 있는데 안에 사람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제잘제잘 되면서 찍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도 여기 계속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제가 그 영상을 올린 뒤로 계속 아침마다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예, 아침마다 대략 한 만 걸음씩, 예, 만 걸음씩 계속 걷고 있었습니다. 예, 굉장히 상쾌하고 좋고요. 예, 그리고 오늘은 제 와이프랑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그리고 예, 여기 오랜만에 또 새로운 여 클럽하우스에 오면서 그리고 저기서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 헬스장에서. 네, 지금 제 와이프 저기서 운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짬이 나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여기 미국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새롭게 지어지는 이런 집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굉장히 크게 단지를 잡아가지고 새 집을 지으면서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좋은 이런 클럽하우스 만드는 게 또 굉장히 유행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집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클럽하우스를 오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무슨 야 이게 호텔이야 아니면 리조트야 라는 그런 생각이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좋은 시설 이렇게 쓰고 있고요. 네, 여기 HOA는 집마다 다 틀려요. 네, 집마다 다 틀린데 집이 클수록 그렇게 비싸지가 않더라고요. 집이 작을수록 훨씬 더 비싸더라고요. 네, 콘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HOA가 거의 한 450불 정도가 되고요. 예, 그리고 뭐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한 250불 정도 하고 예,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같이 이렇게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한 140불 정도? 예, 한 달에 한 140불 정도의 관리비만 내고 이렇게 어마무시한 호텔, 리조트 같은 설비를 쓸 수가 있으니까 예, 저는 이런 LA 외곽 지역에 있는 이런 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사 온 것도 있고요. 완전히 저는 여기서 살면서 만족 개만족하면서 살고 있고요. 예, 지금 제가 이제 계속 걷고 있으니까 이 애플워치에서 예, 3마일 이상 지금 걸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예, 어쨌든 간에 한 4마일 정도 걸으면 한 만 걸음 정도 되더라고요. 앞으로도 한 대략 한 1마일 정도 걸으면은 만 마일 채우고 저는 집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이렇게 LA에는 이런 단지를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네,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LA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 그리고 예전부터 집들이 있던 지역에는 이렇게 커다랗게 땅을 잡아가지고 이런 단지를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A에서 이렇게 좀 떨어진 곳에 사는 게 굉장히 집도 가격도 싸고 네, 그리고 이런 어메니티들 완전히 리조트 같지 않습니까? 리조트 같은 생활을 매일같이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족 개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